우리가 위병소가 이렇게 보통 두 개로 떨어져 있거든? 365일 단 한순간도 절대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누가 거기서 XX 갔어요. 자, 군대 얘기하는 날이랑 깔깔이 꼬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싶으니 봐봐요. 우리 진짜 지금 좀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아주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봐봐, 신맨이 어떻게 저장해 놓은 거? 네, 주소. 주소? 주소 저장해 놨어요? 네. 붙여넣기 했어요? 안 떠요! 다시 안 나와요? 안 나와!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 모르겠는데, 이거? 근데 이걸 그만둘 순 없어. 그냥 신입관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자, 그러면. 네. Don't even worry about it. 형님 이거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오른쪽에 있는 불침번은요. 네. 훈련소입니다. 어, 왜 어떻게 알아요? 저 앞에 저렇게 안 써 있어요. 저거는 훈련소만 저렇게 해놓은 거야? 네. 불침번 건물을 쓰면은 부대 크기에 따라서 한 명이나 두 명 혹은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인원들이 중간에서 모여서 돌아다니면서 하지 저렇게 서서 숙박이로 하는 거는 훈련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 군대는 전부 다 문에 유리가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 저렇게 서 있으면은 뒤지게 없나요? 저게 어린 친구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솔직히 처음 가면은 너가 특히 너 잠을 못 깨잖아. 저 잠 진짜 진짜 못 깨요. 자, 10시야. 잘라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담배 피고 오고 뭐가 한 10시 반까지 한단 말이야. 어떻게 자, 못 자지. 바로 못 자지. 한 11시쯤 잠든다 쳐. 1시 정도 됐어. 일어나, 일어나. 아, 진짜 일어나. 싫어. 이 소리가 제일 싫어. 일어나라 소리가. 일어나. 지금 2시간 동안 불침번을 서야 돼. 다 와, 안 와. 군대 훈련소 때는 엄청 잘할 것 같아요. 피곤해서. 근무가 끝났어. 아, 하고 자지. 그럼 6시. 1시에 깨워서 3시에 다시 잔 다음에 또 6시에 일어난다고? 아, 자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잠을 못 자요. 둘이 원래 같이 쓰죠. 보통 두 명이면. 그래도 좀 둘이 같이 쓰면 그나마 좀 나은 게 심심하진 않잖아요. 할 일 되게 많아요. 왜요? 불침번은 중간에 인원 파악해야 되고 정해진 근무자를 계속해서 깨워줘야 되고 뭐 온도 습도 체크해야 되고. 아, 진짜요? 중간에 할 일이 많아서 그냥 돌아다녀야 돼서 졸립진 않아. 불침번이니까 가만히 서 있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불침번에 쓰면은 가장 어려운 점,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일 힘든 거 고참 깨우는 거죠. 그건 좀 어렵겠다. 네가 군대를 갔어. 김태식 병장님이 누워있어. 근데 넌 날 깨워야 돼. 넌 2등병이야. 김태식 병장님. 아이 씨발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조용히 꺼줘. 알아. 이러고 엄마 이러고 있어. 안다고 씨발 건드리지 말랬지. 이런 아이 있다고. 아, 진짜 그지 같았다. 오케이. 안 일어나. 사람들이 실감난대요. 죽어도 안 일어나. 그리고 네가 방금 한 거야. 아주 큰 잘못이야. 선임을 흔든다, 터치를 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안 돼요? 아, 손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날 때까지 옆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김태희 병장님 근무 나가실 시간입니다 라고 ASMR을 해줘야 돼. 김태희 병장님 근무 나가실 시간입니다 이렇게요? 그걸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야 이게. 고참들 깨우는 게 너무 힘들어. 저는 그냥 밤에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힘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나보다 한참 고참인 사람들 깨우는 게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불침번이 진짜 편하고 별거 아닌 일이기도 한데 내가 군대 주고 있는 시간대에 어떤 놈이 도망갔어. 그럼 내가 무조건 덤탱이 쓰는 거야. 군대는 책임제. 그래서 어쨌든 경계근무 불침번 얘기예요 지금까지. 경계근무 하지도 않았어요. 일단은 불침번이 아무래도 경계근무보다는 당연히 편해요. 근데 이제 경계근무 쓰면은 지옥인 게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장마철. 장마철? 장마철에 저복장 입고 경계근무지까지 가는 것도 빡. 그럼 갔다 오면 축축하겠다고? 어떻게 말려요? 경계근무 갈 때 판초 입고 가요. 이제 뭔지 알겠어. 처음에는 그 판초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장마철에 판초 입고 가고 경계 근무자들은 자기 판초에 꺼내서 안 입어요. 보통 돌려가면서 입어요. 그럼 남들이 입었던 거 또 입고 뭐.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은 판초에서 나는 냄새는 더 이상 찌렁내가 아니에요. 그냥 똥냄새가 나요. 거기다 똥 싸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쓰고 있으면 벗어서 대머리 되는 게 아니라 판초이가 묻어서 더 대머리 될 것 같아. 힘들다. 아, 진짜 장마철에 근무 쓰는 거 개짜증나요 진짜.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기는 사건들이 많은데 우리가 위병소가 이렇게 보통 두 개로 떨어져 있거든? 365일 단 한순간도 절대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누가 거기서 똥을 쌌어요.
진짜로 내가 정말로 리얼 100% 아무것도 안 빼고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어 진짜로 리얼로 있었던 일이에요. 밤에 근무선 누군가가 똥을 쌌는데 너무 급했나 보다. 일부러 싼 거 아닐 거 아니야. 앞번 근무자가 아니래. 그 다음번 근무자 같은 경우도 아니래. 근데 최초로 발견한 애한테 경계 근무 초소 안에다가 똥을 쌌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부대 입구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아무도 못 봤어 진짜로. 도대체 어떻게 똥을 쌌는지 예상도 안 돼. 아니면 사람 똥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사람 똥이었어. 뒤쪽으로 이렇게 기대서 벽 쪽에다 싸가지고 벽에 이렇게 똥이 묻어있었어. 엉덩이에서 나온 똥이 어떻게 벽에 묻어요? 약간 이렇게 꾸부정하게 하고 앉아서 싼 게 아닌 거야 이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똥을 쌌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제 벽에 기대서 싸지 마 이거. 아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때 누가 똥 쌌는지 너무 궁금해. 아 나는 그날 근무도 아니었어. 그리고 내가 뭐냐 똥 채우고 있겠냐.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위병소에는 그런 사건이 맨날 나요. 신기하네. 신기하게 사고가 나. 아무튼 그래서 위병소 얘기는요 20% 정도 한 것 같아요. 아니 또 남아있어요? 저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위병소 출신이에요. 아무튼 뭐 딱 이제 끝내면 되겠네. 갈게요. 네. 지금까지 저녁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3부작이었습니다. 파이리캐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